제 PT 수업은 항상 스파르타식입니다. 둘, 셋, 그러면 너? 너 핸디캡 있어. 아직 아빠 말 안 한 거야? 밥상 했는데 이제 이미 카메라에 들어갔어. 여태까지 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된 저의 하루를 담아보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이렇게 영양제부터 간단히 챙겨 먹어요. 알르기닌하고 비타민, 실리마린, 유산균,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멀티팩인데 챙겨 먹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된 것으로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PT 수업이 없어서 아침에 간단하게 조깅 갔다 오겠습니다. 한 7에서 8km 정도 가볍게 뛸 거예요. 킬로미터당 페이스는 5분 30초로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스가 한 4분 30초 정도 되게 가볍게 조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조금 외지에 있어서 조금만 뛰어도 이렇게 달려입니다 다. 조깅 10km 다 뛰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이 다음에 더 빨리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새벽 일찍. 오늘 간단하게 인메이트 닭가슴살 볶음밥하고 스팀 닭가슴살. 요즘 제가 진짜 즐겨 먹는 식단이에요. 헬스 트레이너 하면서도 밥을 시간이 빠듯할 때는 이렇게 두 봉다리 가져가서 전자레인지 간편하게 돌려놓고 있습니다. 목에 달리기를 하고 왔더니 제가 많이 고파서 일단 좀 먹겠습니다. 오늘은 주말인데 원래 제가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PT 수업을 잡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충남 당진에서 그 회원분께서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근데 수업을 꼭 하고 싶다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수업은 안 잡고 그분만 딱 수업하고 제 첫째 아들 오랜만에 같이 운동 한번 하고 오려고 수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주 이제 수업 PT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특수부대 가는 그 기준 먼저 달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 목표는 둘, 셋, 더 빨리 일곱, 여덟, 아홉, 18, 파이팅 파이팅. 아, 시간이 있어서 채워야 돼요, 최대한. 빨리 안돼 빨리 2분 동안 엎드려 있어야지, 빨리. 5분만 쉬었다가 인물 웃기기. 너무 바쁘게 하시는 줄 알았네. 오늘 첫날이라 특수부대 그 체력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첫 측정 한번 봐보고 있어요. 멀리서 오셨으니까 여기서 수업하는 시간에 확실하게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어렵지? 회원님 너무 빡세게 해서 도망가신 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스파르타식인가요? 제 PT 수업은 항상 스파르타식입니다. 아빠 일하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뭔가 멋있고 처음 봐가지고 신기해요. 멋있어요? 네. 여섯, 바로! 네 개만 더 하자. 바로 어때요? 나중에 중학생 되면 아빠가 저렇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조금씩 올려가는 단계여가지고 갈수록 점점 세게 할 것 같아요. 제 첫째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 축구선수 꿈을 가지고 학생 선수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운동을 한 지가 진짜 오래되긴 했는데 이제 곧 중학교도 가야 되고 또 제가 이런 센터에 또 일도 하게 돼서 제가 축구는 아들보다 한참 못해도 이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운동을 간단하게 하려고 아들도 데리고 왔어요. 몸 다 풀었지 아까쯤에? 네. 일단 이제 밸런스하고 피치 정확히 잡고 천천히 내리고
하나, 굿, 둘, 천천히, 그 정도, 90도, 셋, 넷, 이거 해봤어? 아니요. 자세 좋은데? 일단 90도 유지. 하나, 둘, 손 바뀌었잖아. 손 바뀌었어. 이 손이 앞에 나와 있어야지. 고! 실패. 다시 7개. 편하게 앉아서. 안 될 것 같아? 너 못 하는 거지, 운동을. 아빠 했잖아. 되지? 고! 땅땅! 굿! 지금처럼. 하나, 둘, 더 빨리. 셋, 넷, 다섯. 아빠 이제 오랜만에 리프팅 샷 한번 하자. 네. 할 수 있지? 네. 내기 해야지, 그럼. 원래 한 달 지났으니까 이제 라면 먹고 싶은데. 라면 내기? 진짜는 안 먹는다고? 네. 한 달에 한 번 먹는 걸 안 먹는다고? 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이기면 아빠가 오늘 라면 끓여주고, 한 달에 한 번 먹기로 한 거 오늘 먹고, 아빠가 이기면 오늘 라면 안 먹는 걸로. 너도. 네. 너도 안 먹는 거야. 아빠가 이기면. 알았지? 아, 아빠는 안 먹어도 돼. 축구 갖고. 축구는 누가 이겨? 핸디캡을 주지 않으면 제가 100% 지죠. 제가 먼저 하고, 제 개수에 따라서 핸디캡은 그때 정하겠습니다. 오케이. 한다. 한 번 터트리면 끝이지. 아빠는 두 번. 넌 한 번. 오이. 합산? 진짜지? 너 핸디캡 있어. 아직 아빠 말 안 한 거야? 합산 했는데 했잖아. 이미 카메라에 들어갔어, 너. 66? 연습하고 있어. 아빠 잠깐 갔다 올게. 화장실 좀. 너 이걸로. 쟤 원래 축구공을 하면 3,000개 넘게 해서. 그래서 쟤 핸디캡으로 테니스공. 기회는 세 번 줄게, 대신. 아, 연습 없어. 시작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오케이. 또 두 번밖에 안 남았다. 오씨, 한 번에 끝내는 줄 알았네. 아빠 너무 많이 했지? 왜 기회 더 줘? 한 번. 한 번? 진짜 한 번이야? 집중이 틀렸어. 좀 쉬고 기회 줄게, 좀 쉬어. 예전에 축구공으로 리프팅 늘릴 때도 자기가 막 1,000개를 목표를 하면은 많이 싸웠어요.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할 때까지. 말도 안 하고 혼자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요. 40, 50, 60, 100. 됐어. 끌어줄게. 제가 좀 봐주긴 했는데, 봐준 것도 아니지만, 제 진걸로. 끝났어. 아빠, 너 이긴 걸로 아빠 해줬는데? 그럼 쟤 이제 몸 푼 거고, 딱 한 번씩. 저 한 번, 얘 한 번. 너 진짜로 라면 없다. 저 카메라 보고 약속하고. 다시, 오케이, 오케이. 끝. 어때? 이겼던 소감? 가볍게. 뭐 가볍게. 너 카메라 다 찍혔어, 전판에. 너 친구 아빠한테. 그럼 가서 종아리 스트레칭하고, 아빠도 운동해야 되니까. 가슴 운동하고, 그리고 등 운동, 그리고 이제 삼두까지 이렇게 20분 만에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동작으로 한 2, 3세트 시간이 없을 때는 짧고 굵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집으로 가겠습니다. 빨리 가세요. 아! 사실 몇 층이었죠? 11. 지금 승강기가 때마침 딱 고장나가지고 지금 유산소 하고 있습니다. 강제 유산소. 네, 저는 이런 거 좀 좋아해서 가서 라면을 많이 먹어야 돼서 칼로리 많이 써야 돼요. 네, 저는 스푼은 4개 끓이면 한 3개만 넣어요. 좀 양심의 가책. 한 달에 한 번인데요? 근데 3개만 넣어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따 봐보면 알아요. 첫째도 3개만 넣어도 몰라요. 부족한 나트륨은 김치로 채우겠습니다. 스프 하나 안 넣은 거 티 안 나죠? 약간 영한 거 같아요. 야, 라면 먹자. 얼마 만이야, 라면. 진짜. 닭한 스프를. 라면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해서 제가 운동을 하고 왔기 때문에 단백질 추가. 종호야. 네. 라면 맛있지? 뭐 이상한 거 없지? 네. 네. 뭔가 불길해. 뭐 불길해? 뭘 넣었어요? 어? 뭘 넣었어요? 뭘 넣은 게 아니야. 근데 진짜 몰라요. 이렇게 하면. 네, 빨리 먹어. 왜? 맛있는 거 같지? 어? 뭐지? 뭔지 모르겠지? 그럼 맛있게 먹으면 돼. 저 이거 보고도 모르잖아요. 아, 스프를 안 넣었어요? 어? 이게 뭔가 면발이 스프가 쫄쫄도 안 넣었죠? 라면 종호야, 아침, 점심, 저녁 먹으라 해도 라면 먹겠지? 예. 네. 먹었어요, 근데 몸에 안 돼. 그렇게 먹은 적이 없어요. 아, 먹어볼래? 아니, 그냥 뭔가 느끼한 것만 먹어. 라면 느끼? 안 느끼하지. 이것만 먹으면 좀 그래. 라면이 왜 느끼? 스프를 작게 넣었어. 닭삼살 맛있지, 이거. 1L 넘게 먹어. 다음부터 라면 파티도 없애야겠다, 우리. 아빠 소마서 그만 두고 라면 처음 먹는 것 같은데. 맞지? 네. 오늘 한 달 만에 이제 라면 먹는 날이어가지고 둘이서 네 봉 끓여서 이렇게 먹었고, 아들도 운동을 하고 저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끼니에 이렇게 단백질 없는 식단을 먹을 때는 꼭 닭가슴살로 단백질 보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 달에 이제 제가 첫 앰버서더를 하면서 구독자 이벤트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참여해 주셔서 그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번 달에도 이벤트를 한 번 더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랭킹닷컴 회원 가입하실 때 추천인 아이디에 스톤, STON이 입력하고 가입하시는 분 10분 추첨해서 감사한 마음을 제품으로나마 조금이나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랭킹닷컴이 올해가 10주년이래요. 그래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을 건데 10+10, 그 10개 패키지를 구매했을 때 10가지를 더 준다고. 그리고 월요일하고 수요일 또 10시 10+10, 그러니까 10개를 사면은 20개를 더 주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품 행사도 진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간은 7월 29일, 이번 달 29일까지라고 합니다.
구독자분들도 이번 기회에 혜택 받으셔서 건강한 식단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말하니까 이상해서 찾아본 거죠. 완전 망했네. 아직 그치. 엘리베이터. 우리 오랜만에 라면 먹었다고 계속 운동시킨다. 가볼게요. 정우야 뭐해? 한 달 동안 참고 먹은 소감이 어때? 행복해? 행복해? 한 달 참을 수 있지? 이거 먹고? 아니. 못 참아? 10일 안 되지. 약속 한 달이잖아. 또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재밌게 놀았지? 네. 너무 지친 거 아니야 지금? 아쉬워? 근데 갈게.